가족들도 김상호의 최근 행적을 알지 못한 상황. 우리는 김상호의 고향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이 동네 좀 씨라고 아시나요? 네. 그냥 서울에서 일한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일을 제일 막 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밑에서 뭐 일하나 한다던데. 그 형님이 누구시? 아, 저 고향 선배인데 형이랑 같은 학교 나와서 그런지 되게 잘 따랐어요. 현재로선 고향 선배 박진구가 김상호의 최근 행적을 알만한 유일한 단서. 박진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청와대 청문원 입장입니다.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바쁘신데요. 네. 서울에 올라온 지 꽤 됐는데 아직 일자리 못 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가 하는 술집에 소개시켜줬었는데 예. 근데 한 3개월 했나? 3개월 정도 하고 그만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걸 왜 그만뒀을까요? 듣기로는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예. 뭐 곧 결혼하고 애도 생길 텐데 아무래도 술집 일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 좀 찾아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랍게도 박진구는 가족들도 모르고 있던 김상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5월인가? 그때 한번 보고 그 뒤로는 못 봤어요, 저도. 와이프랑 뭐 사이가 안 좋다거나 뭐 다퉜다거나 이런 얘기를 뭐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저도 그때 딱 한 번 본 게 다여가지고 네. 그 뒤로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저도 통 소식을 못 들었어요. 우리는 김상호가 이미진을 만나는 동안 박진구의 소개로 잠시 일했었다는 유흥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아, 저는 저기 채널 A의 저기 사인 제작팀인데요. 김씨가 최근에 그 씨 살인 사건에 유력한 분이잖아요. 되게 순진한 애라 며칠부터 금방 돌리는데 제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아, 그럼 저 아직 용의자고요. 아직 수사 중이니까 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씨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자 문제 뭐 이런 거 혹시 들은 거 있나요? 주세요. 영업부장님이 전화주셨는데 영업부장님. 네. 영업부장은 김상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영업부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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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채널 A 사인 제작팀이라고 하고요. 저기 예. 혹시 저 김 씨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좀 여쭤볼까 해서요. 예. 아, 게임에서 잠깐 일했던 애인데. 여기서 일하는 거 아죠? 뭐 현재는 연락 안 돼. 예, 예. 근데 가장 최근에 혹시 뭐 여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 행적 같은 거 혹시 누구한테 들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정말 잘 모르고 내가 그런 것까지 당신한테 말을 해야 하나? 아까 저분들이 또 저희 영업부장님이 좀 많이 아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기다 여기 일하셨을 때 저 어땠어요? 나한테 아, 나 그런 거 모르니까 일어나 들어가세요. 아! 예, 부장님. 야, 뭐하나? 아는 것만 좀 아시. 아, 사람이 놓으시고 제가 나오라고 얘기만 하고 나오라고 뭐냐 이 잠깐만 안 끌어 하지 마. 아, 됐습니까? 나오라고 하시고 나가면 되잖아. 너 방송 이거 나가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둘 거야. 방송 잘 내보내라. 어? 네가 얼굴 잡았으니까. 김상호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흥업소 사람들. 분명 영업부장은 김상호의 최근 행적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